아무도 안 붙여보진 않았어요. 아무도 알고 계세요? 그렇지 않다고. 자,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, 자유형 문잡기 하는 거랑, 접형 문잡기 하는 거랑, 같아요, 달라요? 거의 같아요. 근데, 자유형은 한 팔씩 가는 거고, 접형은 양팔이 가기 때문에, 당연히 접형이 힘들긴 해요. 둘을 받아야 되죠. 자, 여기서, 어깨는 내려가면 안 되고, 팔꿈치만 내려오죠. 내려와. 그 다음에 이거를, 그렇죠. 뒤로, 이렇게. 여기까지는 좀 천천히 오고, 자유형도 마찬가지로 접어요. 여기까지는 잡았다가, 여기서 강하게 밀어야 돼요. 여기서. 그렇죠? 잡아온 물을 뒤로 밀는데, 자유형은 그런 분들이 많이 오는데, 접영 하실 때 어깨 아프다 하시면 어깨가 가끔 아플 수 있어요. 무술 두 개 붙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손이 약간 벌어져도 돼요. 약간 벌어져도 돼요. 연습하시면 나중에 이해하세요? 나중에는 붙어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떨어지셔도 괜찮다. 연습할 때는 나올 때 손바닥으로 반드시 입수할 때는 반드시 자유형도 거의 비슷해요. 손바닥 엄지 아셨죠? 자, 가실 때는